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배드 블러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노스의 비밀과 거짓말, 기업가치 10조 원, 테라노스는 왜 몰락했을까? 라는 부제가 달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테라노스라는 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핫했던, 미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그런 핫했던 기업의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흥망성쇠까지도 아니고 그 기업의 뭔가 거짓된 그런 허상 이런 것을 밝혀냄으로써 그 기업이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존 캐리루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YG베리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4월 1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 총 페이지 수는 468쪽으로 다소 좀 두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진짜 굉장하신 분입니다. 퓰리처 상이라는 이거 언론계에서 기자가 받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퓰리처 상을 무려 두 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시는 저널리스트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2015년 말에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창업한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 테라노스에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구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취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기업이 굉장히 허황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뭐 포브스라든지 이런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이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을. 근데 이 존 캐리루는 그 저널리스트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의혹을 끊임없이 파헤쳐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냈죠.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테라노스라는 기업의 뭔가 탄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몰락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낱낱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황우석 사태 혹시 아시나요? 황우석 사태가 좀 많이 떠올랐는데 그런 기업의 비리를 낱낱이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테라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 앤 홈즈라는 사람의 유년 시절부터 테라노스라는 기업의 최후까지를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노스라는 기업은요. 우리나라에는 다소 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이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 한 방울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유전적인 질병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말 들어보셨죠? 이런 기술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이 테라노스입니다. 그래서 나노테이너라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해서 혈액검사를 간소화시킨 기업입니다. 간소화시키려고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나노테이너라는 거는 알약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혈액을 딱 넣어가지고 모바일 데이터로 전송을 시키면은 4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실제로 이 기술이 실현이 됐다라면은 정말 세상을 바꿨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이제 거짓됐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테라노스라는 기업에서 만들려고 했던 뭔가 시제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 기계에다가 뭔가 이제 혈액 정보 같은 걸 넣어주면은 이제 그 혈액에서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가진 질병이라든지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파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피 한 방울로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굉장히 핫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지 20쪽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의 어린 시절. 9살에서 10살쯤 됐을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척 한 명이 엘리자베스에게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라며 어린아이라면 한 번은 들을 법한 질문을 했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니? 라고 친척이 물었더니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아니요. 나한테 10억 달러가 있을 테니 대통령이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겠죠.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은 이제 테라노스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처음에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이제 보여주는 유년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일단은 야심이 있고 욕심도 있고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대답을 한 게 9살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9살 때는 뭐 보통 아빠가 되고 싶어, 엄마가 되고 싶어 이러지 않나요? 근데 정확하게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목표의식이. 페이지 26쪽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의 성공에 대한 욕망.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 구성원의 증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아니요 아빠, 전 박사학위에 관심 없어요. 전 돈을 벌고 싶다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의 봄 언젠가 엘리자베스는 베슨의 기숙사 문 앞에 돌연 나타나 자신은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모든 시간을 회사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만날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실현당한 적 없었던 베슨은 충격을 받았지만 엘리자베스의 독특한 이별 통보 탓에 실현의 아픔에서 금세 벗어날 수 있었다. 이건 대학생 때 얘기입니다. 대학생 때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종이비행기에 뭐 박사는 어떤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봤더니 그걸 본 엘리자베스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박사학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 통보하기 뭐 남자친구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회사를 설립해야 되고 내 시간들을 이제 회사를 잘 성공시키는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야심에 차있고 굉장히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공에 되게 눈이 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이제 젊은 청년이었던 거죠. 페이지 37쪽입니다. 직원보다도 더 중요한 회사.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의 생각에 반대했다. 교대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술자들이 불철주야 근무한다면 분명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설명했다. 상관없어요. 직원은 바꾸면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중요한 건 회사뿐이에요.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창업을 하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처음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근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일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려한 이제 카티라는 이제 간부급의 이제 인물인데 이 에드먼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지금 이대로 하면은 기술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자베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직원은 바꾸면 된다.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회사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죠. 기업을 차리고서도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어찌 일할 사람 많다. 그러니까 나갈 사람 나가고 있을 사람 있고 중요한 건 빨리 회사를 성공시키는 거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소중히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은 뭐 언제든지 바꾸면 된다. 중요한 거는 빨리 회사를 성공시키는 거, 성장시키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기업 운영하는 방식이
뭐 엘리자벳의 성격도 굉장히 드러났지만 뭐 기업이 오래 갈수 없다라는 걸좀 느껴지지 않나요? 직원을 함부로 하는 회사는 이제 사실 우수한 인재가 남아있지 않게 되고 우수한 인재가 남아있지 않는 기업은 결국은 회사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엘리자베스는 이제 자기가 너무 빨리 성공을 하고 싶었고 자기의 뭔가 계획, 플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내가 기업을 시작했고 빨리 기업을 성장시켜야겠다. 이 생각만 있었던 거죠. 정말 야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페이지 54쪽. 폐쇄적인 기업 문화, 테라노스. 이상주의적인 상사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테라노스 근무 환경에는 불쾌한 부분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IT 부서 책임자인 맷 비셀, 그리고 그의 부하 직원 네이선 로르츠와 매일같이 부딪혀야 하는 것이었다. 비셀과 로르츠는 사내 컴퓨터 네트워크의 정보를 사일로처럼 분할하여 직원들과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했다. 동료와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조차 없었다. 채팅 모듈이 차단되었다. 이는 회사의 독점적 정보 및 기업 비밀 보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조치였지만, 최종 결과는 생산성의 쇠퇴로 이어졌다. 이제 테라노스라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죠. 이 기업의 기업 문화가 이제 어떤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어떻게 보면 또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자유롭고 또 휴가도 굉장히 길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테라노스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부서 간의 소통이 안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기업이 잘될 수가 사실은 잘 없었던 거죠.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엘리자베스의 임무를 보고서 많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이 기업에 옵니다. 찾아오는데 약간 이런 기업 문화 때문에 나가기도 솔직히 또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라는 그 창업자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하고 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았던 회사였던 거죠.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뭐, 기업, 창업자의 마인드는 부하들을 소중히 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겉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진짜 껍데기뿐인 회사였던 거죠. 네, 페이지 302쪽입니다. 언론들도 부추긴 엘리자베스 신화. 포브스의 편집자들은 포춘지의 기사를 보자마자 기자들을 파견하여 테라노스의 가치와 엘리자베스의 소유 지분을 확인하게 하고 바로 다음 호에 엘리자베스 관련 기사를 실었다. 피 비린내가 날 만큼 대단하다는 제목을 단 기사는 그녀를 온전히 자기 힘으로 억만장자가 된 가장 젊은 여성이라고 칭했다. 2개월 후 엘리자베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400인을 선정해 해마다 발표하는 포브스 400의 표지를 장식했다. 그리고 USA Today, 패스트 컴퍼니, 글래머, 미국 공영방송,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CNBC, CNN, CBS 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엘리자베스에게 아첨하는 기사가 숨가쁘게 소개됐다. 언론 보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엘리자베스에게 수많은 컨퍼런스 초청장과 찬사가 쏟아졌다. 엘리자베스는 최연소 허레이쇼 엘저상 수상자가 되었다.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사람으로 엘리자베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엘리자베스를 미국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 대사로 임명했으며, 하버드 의대는 그녀를 영예로운 위원회 회원으로 초대했다. 엘리자베스가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명예는 오로지 스스로 이루어낸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출현은 남성이 지배하는 기술 세계에서 여성 기업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대중의 심리를 자극했던 것이다. 야후의 마리사 메이어나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도
실리콘밸리에서 나름대로 명성을 쌓았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서 키워내지는 못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실리콘밸리 최초의 여성 억만장자 기술기업 창업자가 되었다.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굉장히 능력도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러한 성공에는 엘리자베스 혼자 힘으로는 사실 좀 무리인 감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거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엘리자베스를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성이라는 희소성도 있었고요. 여성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이 창업 분야가 뭐 서비스 이런 게 아니고 또 기술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계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몇 차례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 가치라는 게 책정이 되기 시작하고 지분 가치가 책정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계속 찬양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인터뷰하고 계속 기사화 되면 될수록 이 엘리자베스의 유명세는 점점 높아면 가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엘리자베스와 언론이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 기업을 계속 점점 유명하게 점점 핫한 기업으로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여성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이제 포브스 편집자들은 포춘지의 기사를 보자마자 뭐 기자들을 파견해서 테라노스의 가치와 엘리자베스의 소유 지분을 확인하게 하고 바로 다음 호에 엘리자베스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실제 기사를 찾아 갖고 온 건데 그래서 뭐 블러디 어메이징이라는 이제 기사로 이제 기사 제목을 달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여성.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뭐 억만장자가 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핫한 인물이었는지 를 보여주는 실제 기사입니다. 제가 실제 기사를 캡처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갖고 와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또 예쁘시죠? 또 금발이에요, 거기다 또. 파란 눈을 가진 금발의 굉장히 젊은 여성, 기술, 창업자.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스타트업계는 진짜 거의 남자, 특히 기술 쪽은 거의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있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여성이 기술 스타트업계에 뛰어들어서 성과를 냈다? 그래서 실제로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 이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점점 기업과 이 창업자 엘리자베스는 점점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점점 열광하니까 투자 받기도 쉬워지고 기업의 규모는 계속 커져가는 거죠. 네, 페이지 328쪽입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테라노스의 진실. 앨런은 테라노스가 월 그린 매장에서 혈액 검사를 시작하는 날짜를 늦추려고 대단히 노력했고 홈즈에게 나트륨과 칼륨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나는 앨런의 폭로를 간신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앨런이 평가 시험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테라노스가 연방 평가 시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심지어 42CFR 493번이라는 미국 연방 규정집에 관련 규정 번호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나는 수첩에 규정 번호를 받아줬고 나중에 찾아봐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또한 앨런은 홈즈가 혈액 검사 업계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전파하려고 열심히
열심이지만 과학 및 의학에 대한 그녀의 기본 지식은 정말이지 형편없다고 말하며 나의 직감이 사실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이건 이제 이 책의 저자, 플리처 상을 두 번 받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에 약간 의구심을 갖고 이게 진짠가? 이런 기술을 진짜 해냈다고? 이런 의구심을 갖고 탐문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인가요? 아무튼 뭐 테라노스라는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했고 거기서 이제 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혈액검사를 하는 이제 그럼 이제 혈액검사 기업이니까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에게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묵인한 것뿐만 아니라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언론가의 뭔가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뭔가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앨런이라는 사람,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에서 일을 했던 앨런이라는 기업의 앨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실질적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바이오 기업인데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검사하는 기업인데 정작 엘리자베스는 과학 및 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묵인하고 여전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365쪽입니다. 수상적인 테라노스의 태도. 우리는 에디슨에 관해 질문했다. 테라노스는 에디슨으로 얼마나 많은 혈액검사를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마저 기업 비밀이라고 말했다. 마치 어처구니 없는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테라노스에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내가 도발적으로 물었다. 보이즈가 다시 버럭 화를 냈다. 손가락을 찔러 체열한 샘플을 검사하는 방식은 그동안 실험실 업계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러니 마술이 아니라면 테라노스가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죠. 라고 답하곤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물어본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 테라노스 관계자와 뭔가 기자회견? 뭐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에디슨이라는 거는 이 테라노스에서 가장 먼저 뭔가 만들어낸 뭐 장치라고 할까요? 기계 같은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한 기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 에디슨이라는 기계는 실질적으로는 정말 단순한 그런 기계였습니다.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았고요.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1차적인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테라노스는 에디슨으로 얼마나 많은 혈액검사를 하고 있냐. 니네 에디슨 가지고 혈액검사 한다며. 근데 얼마나 많은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테라노스 측에서 답을 한 게 그거는 기업 비밀이다. 기업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약간 좀 어처구니 없으니까 테라노스에 실제로 그런 기술이 있긴 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노스 관계자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계속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파 들어간 겁니다. 페이지 396쪽 계속되는 홈즈의 변명. 몇 시간 후 뉴스의 일면 담당 편집장 어깨 너머로 내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을 때 근처 TV 화면에서 CNBC 채널에 출연한 홈즈의 얼굴이 나타났다. 우리는 편집을 잠시 멈추고 볼륨을 높였다. 평소와 같은 올 블랙 차림으로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홈즈는
진보를 막으려는 이들의 방해를 받는 실리콘밸리의 혁신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홈즈가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싸워요. 그러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꾸죠. 이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홈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언론플레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 처음으로 테라노스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낸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핫스타트어 테라노스 해즈 스트러글드 위드 이츠 블러드 테스트 테크놀로지 뭐 이러면서 약간 뭔가 이게 진짜로 뭐 밑에 이제 부제도 있는데 정말 이게 핫스타트업인 테라노스가 정말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약간 의구심을 보내는 그런 이제 기사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그 밑에 기사 내용을 쭉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나 나오면은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럼 자기도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이제 이에 대해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진짜 혁신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일부 굉장히 보수적인 내지 뭐 세상을 뭔가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되게 바보 혹은 뭐 미친놈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들과 싸우다가 나는 언젠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약간 자기를 뭔가 음해하려는 세력이다 라는 뉘앙스를 비추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세상을 바꿀 거고 나는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언론플레이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페이지 403쪽입니다. 차별의 피해자로 코스프레한 홈즈. 홈즈가 선호한 방법은 나를 여성 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홈즈는 스탠퍼드 대학 재학 당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제안했다. 고문들이 모두 그 전략에 반대했지만 홈즈는 끝내 그 전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홈즈는 자신이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홈즈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주 동안 이러한 일이 터지기 전까지 저는 이 분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사라 한 젊은 여성이 라고 시작하잖아요. 며칠 전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마크 저커버그에 관한 기사는 젊은 남성이 라고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어요. 계속 이제 이 책 저자가 계속 이제 파고드니까 이제는 이제 궁지에 정말 몰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홈즈가 반응을 했냐면 엘리자베스 홈즈가 어떻게 뭐 반박을 했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언론들은 이 엘리자베스 홈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를 내보내서 자신의 의혹을 계속 기사화 시킨 거죠. 이런 기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 이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확신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홈즈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성과 성의 대결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받고 뭔가 이런 내가 음해를 받고 있는 거는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 내가 남자였다면은 이런 게 없을 텐데 이런 텃세 같은 게 없었을 텐데
나는 지금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받지 않아도 될 의혹을 받고 있고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약간 성 대결의 구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엘리자스 혼즈가.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스탠퍼드 대학 다닐 때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여성이라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약간 언론의 주목, 사회적인 주목도가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진짠가 아닌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아, 여성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되지? 여성 기술 창업자의 애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약간 동정심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말에 뭔가 더 설득력이 생기게 되니까 판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갈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엘리자베스 홈즈가 순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존 캐리류가 참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모두가 찬양 일색이었던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을 정말 사실로 증명해내기까지 이 능력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이 배드 블러드라는 책입니다. 아마 배드 블러드라는 이름 자체가 나쁜 피잖아요. 이 블러드는 테라노스가 그 혈액 갖고 이제 각종 질병을 검사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러드가 이 테라노스를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인물은 이제 완전히 사기꾼으로 이제 사회적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배드 블러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테라노스의 비밀과 거짓말.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뭔가 스타트업의 뭔가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담긴 책이죠. 결국은 그 존 캐리류라는 약간 저널리스트의 긴장 기자 정신을 엿볼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황우사 사태를 생각하게 되면서 윤리라는 걸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업 윤리라는 거. 물론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디까지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